오늘장 주력해 볼 만한 주력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이데일리온 이난희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주력 종목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이죠. 27일에 부산에서 이데일리 TV 웰스투어를 통해서 전문가님을 뵐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네. 이 전문가님의 투자 노하우 다양하게 듣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네요. 어떤 내용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거기서? 지금 시장에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이 과거의 어떤 뭐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이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 시대별로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보면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계형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가 하루에 움직이는 지금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테마성의 종목들을 지난주에도 보면은 HLB 그룹들을 월요일부터 제가 드렸는데 쭉 상승을 했거든요. 금요일까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해야 되는가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방법과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을 읽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런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27일 이데일리 TV 웰스투어에서 많은 분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자 이제 주력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죠.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자, 오늘은 이제 일단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특징은 어떠냐 하면은 주도주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도주가 없이 전체적으로 테마가 불쑥불쑥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도 포지션 하면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투자자분들께서 기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그 쉽지는 않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조그만 자금을 덜어내서 지금 이런 형태의 어떤 방법을 구사한다면은 기존 보유 종목은 보유 종목대로 유지를 하시되 왜 그 기존 보유 종목을 유지를 하셔도 가능하느냐면은 지금 미국 시장이 이제 과거에는 보면은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이 이 커플링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뭐 하루에 2, 3%의 어떤 폭을 하락을 하게 되면은 우리 시장은 뭐 진짜 상당히 더 큰 폭 하락인데 지금 보면은 그런 싱크로홀 같은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거의 바닥이 감에도의 현상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이 테마들이 자꾸 이렇게 연속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 어떤 일정 현금을 가지고 지난주처럼 이렇게 따라한다든지 거전주에도 제가 보면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당장 달려들기보다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의 대부분 재료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구체화된 것이 아니라 그냥 립서비스든 그죠 뭐 찌라시로 나오는 것이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자꾸 이슈화할 때는 시장의 어떤 관심으로 떠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주의 마지막 그 토요일이나 금요일부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지속적으로 원숭이 두창과 관련되어 있는 바이러스 그죠 이게 사실 보면 이게 천년두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태어날 때 이제 천년두에 대한 예방 접종을 다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 바이러스라는 건 항상 변이가 되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 원인들이 이 성관계라든지 그죠 좀 부적절한 성관계라든지 아니면 호흡기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지금 이제 발병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백신이 그죠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전부 다 이게 한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 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금 사실 두각을 살짝 나타내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 두창 관련한 그 바이러스의 백신을 생산하는 데가 딱 한 곳이 있죠. 그죠? HK이노엔인데 그림이 좀 그려져 있고요. 또 보면은 파니셀도 조금 형태가 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것이 호흡기라든지 이 특징이 보면은 동물과 사람이 같이 그죠? 발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확산이 된다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형성되는 진로 과정에서의 어떤 뭐 성관계라든지 호흡기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또 움직일 수가 있을 것이고 오늘은 당장 뭐 조금 그 백신과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당장 달려들기보다는 이 기술적인 흐름을 어떻게 그려가는가 그림이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리고 전체의 테마에 속해 있는 이 재료의 가치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고가창이라든지 거래 대금이라든지 부수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그런 형태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원숭이 추천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더 확산이 되려면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치사율이, 그죠? 이게 지금 사실 이게 보면 10% 미만, 3%에서 7%의 어떤, 그, 치사율과, 그리고 이제 전염성이 이제 조금씩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14개 국가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수치가 높아지면서, 가장, 뭡니까? 최악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럴 때는,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이 주가의 움직임을 좀 한 번 더 살펴보는 전략,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언 전문가 이나미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